최근 중국에서 다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인들이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드라마를 내더라도 일방적인 수출만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날이 갈수록 바닥을 치는 중국 드라마의 퀄리티 때문이죠. 원래 한국 드라마보다야 수준 떨어진다는 말은 많았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 이 정도로 형편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국 내 시청자들도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상에선 자국 드라마를 봐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지만 타락해버린 중국 미디어계를 더 이상 눈 뜨고 볼수 없었던 중국 시청자들은 해외 작품들, 그 중에서도 한국 작품들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볼게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연성 없는 내용 전개는 기본이거니와 배우들의 발연기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채널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배우들의 정신 상태인데요. 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일이라지만 작품에 대한 존중이 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국에서 잘생긴 외모로 셀럽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왕이보는 2023년 무명이라는 중국 영화에 출연했는데 중일전쟁 시절의 상하이를 배경으로 조국을 지키는 지하공작원인 엽비라는 역을 맡아 엽선생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관객들과 가진 현장 인터뷰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디어계에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당시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물론이고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조차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정도였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투사를 연기한 배우가 어차피 만날 수 없으니 의미 없는 고민이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는 뻔한 일이죠. 그의 이러한 대답에 맹목적인 팬심으로 옹호한 팬들까지 여론의 문매를 맞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왕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중국 젊은 배우들은 돈 받고 연기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아니란 마인드로 맡은 역할에 대한 고찰 없이 무조건 그 상황에 대한 동작만 수행하려고 하니 우스꽝스러운 결과물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 죽어가는 상황 우는 연기를 해야 하지만 눈물이 나오기는커녕 뭔가 웃는 듯한 느낌까지 들죠. 본방 당시 이를 본 시청자들은 너무 심각한 연기력이라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 사실 이 남자가 흑막일 것이라는 오해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상황. 남자 주인공이 연인이라도 살리기 위해 잡던 손을 놓고 떨어지는 희생이 돋보여야 할 장면인데 이게 과연 절벽을 떨어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배우들의 경우 중국과는 달리 최근 몇 년째 그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극의 경우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작품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만주족 연기는 어떻게 외국 배우가 저렇게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경악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훈 작가 원작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병자오란 당시 삼전도의 굴욕을 맞이하기까지의 일을 다룬 영화로 한국 배우들이 완벽하게 만주어를 구사하는 장면은 중국인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더 수치 수 있다. 메니호런. 아카 버저르기도 얼덤비. 한반 리다이 사인 비토 치버 가주라. 더서 더서 버 하치니 도 비. 신이 걸어 무 두치노. 아카이 알리브라. 울라키. 젊은 중국인 관객들은 중국 정부의 역사, 외국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을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청나라인들이 등장할 때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중국이라고 알고 있던 청나라가 중국어도 광둥어도 아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만주어를 구사하고 있죠. 게다가 조선이 청나라와 싸우는 이유는 영나라를 돕기 위한 건데 명나라를 돕자면서 청나라와 싸우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극영화의 흥행 공식인 적에게 승리하는 해피엔딩이 아닌 청나라에게 치욕적으로 패배한다는 사실을 영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도 신선함을 느끼며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한국의 영화를 보고 나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조국을 올려치는 중국 영화와는 다른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주의 일부로 간주되며 중국 공산당에 흡수된 네몽골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굴욕사를 과감히 직시하는 민족이야말로 참으로 자신감 있는 민족이다. 만주족 문화를 연구하고 만주어를 아는 대학 후배에게 특별히 물어보니 이 영화에서 만주어 발음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이며 심지어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무섭다. 한국 영화 산업이 너무 무섭다. 큰 장면부터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갖추어 짜임새 있는 대본과 연기. 백성을 위한 곤궁한 짐승의 싸움, 정치 투쟁. 옳고 그름은 없다. 다만 역사적인 사실성과 작품의 예술성을 지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등 자신들과 비슷한 상처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되새기는 한국의 자세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배우 스스로 자신이 맡은 배역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중국 미디어에선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온라인에서도 유례없는 극찬이 이어졌는데요. 나는 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수천만의 서민을 위해 일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애국심이지. 한국의 사극이 허무하다곤 하지만 이 영화는 역사를 복원한 명작이자 그 노력이 돋보인다. 한국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스킵 없이 전부 봤는데 솔직히 중국 드라마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어떨지 너무 무섭다. 라며 검열된 역사만 봐온 자신들과 비교하며 부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국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연기입니다. 그 사례로 영화 싱크홀에서 차승원은 갑작스러운 추가 촬영을 위해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가 하면 송승원은 연기를 위해 검술과 승마를 따로 배우는 등 최대한 작품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세세한 노력을 기울이는 편인데요. 이러한 배우들의 노력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사극에서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말인데요, 현재 자동차와 같은 존재였기에 말은 사극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중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동방불패, 소호강호, 신용문객잔 등 모든 작품의 말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이 당시 CG 기술은 사실상 없었다고 할수 있었기에 중국 배우들도 주역, 단역 배우 할것 없이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접 말을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말을 완벽하게 탈수 있게 된 이들이었기에 이 당시 중국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는 해외에서도 극찬받을 만큼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CG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배우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발연기 영상도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할수 있죠. 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인기 여배우인 자오루스. 자오루스는 겨우만 25살이지만 부유한 아버지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주연급 여배우의 자리로 올라섰는데요. 중국의 유명 MC인 자미 자오루스, 아버지의 친구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다 없애버리는 행동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자우루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흑역사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그게 내상에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건 뭐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건 어차피 다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탄탄한 뒷배와 함께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할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자우루스는 배우 생활 도중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잘 참지 못했습니다 말을 탈 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어김없이 보여줬고, 자우루스는 결국 말을 타다가 무섭다며, 울음까지 터트려버렸죠. 물론 말을 탄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죠. 순간의 실수로 말에서 떨어지거나 말이 넘어지게 된다면 큰 부상을 입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배우 정신이 투철한 연기자라면 부상을 감수해서라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승마 연습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투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배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을 배경으로 한 경성 크리처 작품에서 탑 배우 한소희 씨는 부상으로 고생했었는데요. 머리가 풀어지는 슬로우 모션 장면을 위해 헤드뱅잉만 몇십 번을 하다가 그 다음날은 목을 돌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깐깐한 감독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집요함이 작품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소희는 눈 주위 안면부 부상을 입은 적 있는데 욕심을 내다 다친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액션을 함에 있어서 부상은 저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스턴트 팀도 다치고 액션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다치거나 작은 상처 정도만 입을 정도로만 다치고 액션을 할 수는 없는 환경이죠. 촬영을 시작하면 모두가 진심으로 촬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한국 배우들과 달리 중국 배우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자오루스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몸을 쓰는 일에 대해서 꺼리며 자기 몸을 몹시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이렇게 아예 선체로 몸만 움직인다거나 모형이나 오토바이, 경운기 등을 타고 촬영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조악한 결과물의 CG나 효과만 덕지덕지 발라놓은 탓에 그나마 있던 몰입감마저 뺏겨 결국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1994년까지 방영을 시작했던 84부작 3구연이에서 여포역을 맡으며 중국 드라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광북은 현재 중국 무협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말은 탈줄 알아야 하지 않냐며 하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每个人看만小说以后都有一个心目当中的一个吕布有一个楚云飞我觉得一个演员要完成一个人物的形象的一个具体化要用生命用你所有的精力去塑造人 这是对一个作品的尊重和敬畏。比如演吕布，没吃着马脑，吕布，啊？你得把马得给骑好，对吧？现在网上经常放一些演员骑着一个板凳上坐在车上就把这个戏给演了，那怎么可能呢？而且你要练把子吧？什么叫把子那个方天画戟怎么用？那时候我们没有替身。一个演员说你要说都是替身的话，觉得自己特看不起自己，也觉得演员不应该是这。样。 늘 항상 사극에서 어렵고 힘든 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입장에서는 쉬운 것만 하고 싶은 중국 젊은 배우들이 답답할 만도 합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한할령을 시행하며 정부의 주도하에 한국 문화를 배제하고 있지만 독재 정치가 기본인 중국에서조차 밀려드는 한국 드라마의 파워를 이기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는 배우들과 그에 따른 조잡한 퀄리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한국 작품만 보기 시작하자 주한 중국대사관 싱하이밍은 한한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2022년 조석 작가의 웹툰 문유 원작의 중국 두식외추가 대륙에서 대박 흥행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중국이 한한령의 나라인가 의심할 정도로 이 영화를 홍보하면서 인기 한국 만화가 조석의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 장치위 감독 또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석 작가의 작품인 걸 알고 바로 그걸 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조석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한국 작품들의 판권을 정식으로 사와서 방영 중이라는 사실이 새롭기만 했는데요. 과거 온갖 한국 작품을 표절했다가 흥행도 못하고고 전 세계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경험 때문인지 차라리 정식으로 사서 돈이라도 확실히 벌자는 주의로 태세 전환한 듯합니다. 한국의 판권을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미디어계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안 그래도 치열한 한국 콘텐츠 확보전에 중국까지 가세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미디어 유통사들과 시청자들은 정부의 압박에도 한국 드라마를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보는 것도 수입하는 것도 자유니까 막을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그렇게 한국 컨텐츠를 소비할 거면 자꾸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우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양심 있는 태도가 아니겠나요?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클립뉴스였습니다.